네, 심플 비트 네 번째. 이번에는 16비트 두 박자를 가지고요. 한번 프레이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. 손하고 발의 순서는 하이에스로 하면 아래, 아래, 킥, 아래, 킥, 아래. 16비트 한 박자, 두 박자. 아래, 킥, 알. L, 킥, R, L. 이렇게 되겠죠? 이거 리듬에 이제 넣어보면. 중간에 이 L을 한번 스네어로 떨어뜨리겠죠?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햇에서 이제 리듬을 백비트를 가미한 이런 프레이즈를 만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아래, 맨 마지막 이 아래를 탐으로 이동을 할수 있겠죠? 그 다음에는 이제 탑 전체를 이제 오른손으로 리딩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되겠죠? 순서를 어떻게 이제 디스플레이 하느냐에 따라 많은 프레즈는 이제 새롭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.